숲해설가라고 하면은 일단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정보나 지식들을 조금 제공해서 더 즐겁게 숲을 다닐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동행자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저와 걸으면서 뭔가 막 배우러 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숲에 좀 시원한 가을을 맞이해서 산책하러 왔다, 시원한 하루를 보내러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앞산 케이블카 타고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앉으셔도 됩니다. 시원하죠? 네. 네. 껍질이 다 벗겨져 있죠? 이 나무가 바로 배록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되게 재밌는 말로 사루스베리라고 해가지고 원숭이도 떨어지는 나무다, 미끄러져서 막 이렇게 막 불렀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간지럽 나무라고 하는데 작은 배록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간지럽히면 잎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해가지고 간지럽 나무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다 같은 데 가면은 검은색 빛이 돌아요. 그런 건 해송이라고 하고, 우리 보통 소나무라고 하면은 적송을 말합니다. 이렇게 붉은색 빛이 도는. 그리고 여기 다 떨어져 있는 게 소나무 잎인데, 소나무 잎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소나무의 유래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소의 뿔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해가지고 소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 으뜸이라는 뜻이 수리라는 말이 있어요. 수리. 수리나무라고 하다가 솔나무, 수리나무, 소나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두 가지 유래가 가장 유력한 유래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소나무는 되게 으뜸나무라고 해가지고 청렴을 뜻하고 왕실에서도 많이 쓰고, 늘 푸르니까, 사계절 푸르기 때문에 충신이나 되게 좋은 의미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많이 쓰였죠. 이 나무의 특징은 360도 뱅글뱅글 돌면서 층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층층나무입니다. 딱 보면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있죠. 이게 올라가면서 계속 층을 나눠요. 나이가 오래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골들이 깊어져요. 큰 소나무들 보면은 이런 골의 멋있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는 게 좋습니다. 막 100년이 넘은 소나무들은 진짜 거북이 등껍질처럼 완전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꽃이 있습니다. 백일홍. 아까 우리 배록나무 봤잖아요. 그쵸?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배록나무인데, 이 친구는 100일 동안 꽃이 피는 초목이라서 백일홍 꽃입니다. 백일홍. 제가 100일 전에도 여기 꽃이 있는 거 봤는데 아직도 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100일 동안 네, 핀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얘네들이 도토리 나무 이제 키 크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네, 참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다 이렇게 그늘 속에서는 소나무는 이렇게 잘 못 올라와요. 작은 소나무는 잘 없거든요.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키를 키우면서 얘를 넘어가는 거죠. 이 친구들은 자세히 보면은 잎이 이렇게 세 개씩 나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세트거든요. 얘네가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 쌀이, 우리 쌀이 빗자루 들어봤어요. 네.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이거를 뽑아가지고 빗자루로 썼다 해가지고 쌀이 나무. 여기 보면은 여기 소나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소나무는 햇빛이 많은 데서 자란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요 그늘에서 자란 애들이 무조건 올라오면 무조건 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나무는 결국에 멸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소나무 바닥에 한번 보세요. 솔잎들이 엄청 깔려 있죠. 솔잎에서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풀들이 잘 못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나무가 빽빽한 숲에 가면은 소나무만 키가 크고 나머지 키 큰 나무들이 잘 없는 거예요. 정상 와볼만하죠. 전망대에서는 저쪽 낙동강 쪽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낙동강 쪽 보면은 대구
둘러서 흘러가는 강도 볼 수 있고.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 떨켜라는 걸 만들어서 이 영양 공급을 끊어요, 잎에. 그러면은 엽록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파괴가 되면은 여기 있던 원래 있던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네. 얘네가 원래 노란색도 섞여 있고 빨간색도 섞여 있고 다 원래 본래 색을 가지고 있는데 엽록소로 초록색으로 덮여 있다가 얘네들이 엽록소들이 죽으면서 그 원래 있던 색깔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낙엽이고 단풍이고 할 때 아, 얘네들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덮여 있었구나. 이제 자기의 색깔도 내 보이는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단풍 놀이 올해 또 가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생강향이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 향이. 네, 맡아보세요. 네, 맡아보죠. 얘네 왜 이렇게 상쾌한 향이 나지?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은 제가 가지를 못 꺾어서 그런 건데 가지에 원래 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얘는 살아있기 때문에 꺾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꺾어서 가지의 냄새 맡으면 진짜 완전 생강향이다 이런 느낌이 나는. 제가 만든 거는 바위 모양인데 가락지처럼 그냥 맨들맨들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굴곡을 줄 수도 있고 편하게 하십니다. 요거는 천연 그 코팅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아주 간단한 명상을 하나 알려드리고 호흡법 하나 알려드리고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한번 감고 일단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호흡에 집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숲에 이렇게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폐를 많이 사용을 해서 맑은 공기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개운한가요? 네, 그럼 이제 내려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엽서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앞산 저기서 봤던 백일홍. 네, 여기서 찍었어요. 네, 여기서 찍었습니다. 이 장미는 제가 스페인에서 직접 찍은 알함브라 궁전 아세요? 네, 거기서 찍었어요. 네, 엄청 예쁘더라고요. 조금 더 숲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너무너무 오늘 하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